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떤 재료? 어쨌든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재료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었죠. 라이트 드로잉 작업을 하다가 이제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준비를 해서 그 다음 공간에 그리다라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작업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랑 어떤 기술을 활용했어야 됐었으니까 이제 같은 관심 있는 작가들이라고 모여서 스터디를 해가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막상 작업을 하고 전시를 해보니까 기술이 너무 앞에 서는 게 저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이걸 왜 만들었어요가 아니라 이제 여긴 어떤 툴을 썼는지 이제 왜 이것과 이것을 이었는지 뭐 호환은 어떻게 잘 되는지 이런 식의 질문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작업들은 어떤 기술이 들어가지 않기보다는 약간 꼭 숨기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이 보이지 않게 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게 제가 이제 구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 뭐 조명 제어를 할 때도 사실은 뭐 아두이노가 들어가고 뭐 간단한 코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런 거는 사실 그냥 전기적인 부분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입체를 먼저 다뤘다 보니까 공간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해서 어떤 공간에 갖다 놨을 때 그냥 놓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또 부가적인 장치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간을 먼저 보고 정해졌을 때 얘기지만 거기에 딱 맞는 작업을 구상을 해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청주에서 했던 작업이 먼저 시작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시에서도 이제 특히 1층에 있는 작업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딱 맞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크기를 찾기 위해서 사실은 구상은 다 끝내놨지만 이제 제작은 거기가 다 비워진 뒤에 거기에 이제 마스킹 해가면서 사이즈를 다시 가늠해 가면서 다시 제작을 했었던 작업이고요. 이제 현실과 가상현실의 어떤 그 사이 어딘가 이제 현실이지만 현실 아닌 것 같기도 한 그 지점과 가상현실인데 진짜보다 또 더 진짜 같은 그 중간 지점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제 그 지점과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억이란 주제가 저는 되게 재미도 있고 이제 할 얘기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한 6살 때 기억, 6살 때 뭐 기억 한 꼭지를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그때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기억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 엄마가 너 그때 기억나니? 했을 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스토리를 얘기하셨을 때 그때 이게 또 만들어진 기억인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사진을 찍은
앨범들 이렇게 들춰봤을 때, 그거 봤을 때, 그 시점에서 또 완성이 된 건지. 어쨌든 기억이 이제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상들이나 사진들, 어떤 설치물들이 제 과거의 기억에서 끄집어낸 어떤 그런 것들을 관객들이 관람을 하고 어떤 본인의 기억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또 다시 기억이 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되게 흥미롭고 앞으로 또 한동안은 이제 주제로 삼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